자, 이번 시간에는 154페이지의 저당권이죠. 먼저 이번 시간에 이제 필수 기본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저당권은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 맞춰야 되겠죠. 그죠? 자, 1번입니다. 154페이지 1번이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목적 토지 위의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죠. 따라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이 건물에 미치지는 않아요. 2번, 지연 이자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 도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맞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약금, 이자,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이 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되고, 항상 조심할 것은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하여 담보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자는 무제한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부터 볼까요? 4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주된 권리죠.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소멸하고요. 채권이 이전하게 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쫓아가는 거죠. 이거 우리가 부종성 수반성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거죠. 5번,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저당권의 개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가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인데, 일단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그 물건이 부합물에 해당한다면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요. 그 물건이 종물에 해당한다면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3번, 저당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등기된 종물에만 미친다. X. 부합물이고 종물이라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번,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맞죠? 왜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 권리니까요. 2번, 저당권자도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라는 지위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 채권자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물론 을은 저당권자로서 A 건물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고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은 요 사람이 재산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요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하는 거 가능하기 때문에요. 2번 다시 한번 볼까요? 2번, 저당권자도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3번, 저당권이 침탈된 때에는 저당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원리죠. 따라서 저당권은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권을 다 공부한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지역권, 반환 청구권 없죠. 유치권, 반환 청구권 없죠. 그 다음에
저당권, 요 세 가지 물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저당권은 타인의 권원입니다.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답니다. 아이고, 이게 전자도 잘못됐고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죠. 부합물이라면 등기됐는지 안 됐는지 따지지 않고. 근데 만약에 4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켰다면 원칙적으로 부합되지 않거든요. 부합물이 아니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 거죠. 5번,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물에 관한 제3자의 용익 물권은 저당권 실행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영향이 없다. 맞죠? 자,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죠? 따라서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물에 관한 제3자의 용익 물권이잖아요. 그러면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는 거죠. 그럼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죠. 3번입니다.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가 남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요. 그러면 저당권보다 우선이니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 용익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설정된 후에 용익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락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번.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건물이 축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입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란 얘기죠.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거든요. 무허가든 미등기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되니까 4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시 반드시 건물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것, 이었을 것이 필요하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아직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건물을 철거당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 법정지상권이 양도인인 건물의 전 소유자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양수인은 그 양도인을 대의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5번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대지 소유자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맞고 대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건물을 뭐 당하진 않아요? 철거당하진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4번 문제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보다 늦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이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이렇게 경매가 실행이 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될 수 있습니다. 경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채무자가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미 변제기에 도래한 상태라면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죠. 3번.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요? 변제기에 도래해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번부터 9번. 저당 부동산의 계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죠. 자, 경락을 받거나 변제하면 안 쫓겨나겠죠. 근데 경락도 받지 못했고요, 변제도 못했다면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요 제3취득자는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 후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일단 제3취득자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변제할 수 있고, 변제한 후에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거죠. 그러면 그 채무자에게 내가 네 빚을 대신 갚았으니까 돈 달라,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넘겨주셔서 5번입니다. 근저당에 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근저당 설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시 하여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필요적 등기사항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것은 근저당권에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 최고액입니다. 두 번째, 근저당의 취지죠. 근자라는 거. 그래서 근저당이라는 점과 채권 최고액만 반드시 등기하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존속기간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근저당으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계약 당사자들이 약정하여 하나 반드시 등기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X.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2번.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돈을 갚느냐 문제에 대해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과 상관없이 실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설정자인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자, 이에 반해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4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피담보 채권이 잔존을 안한 기본계약의 해지가 됐어요. 자, 기본계약이 해지됐다는 말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문에서는 근저당권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X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계약이 해지가 됐다.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요. 그럼으로써 채권이 확정되고 그럼으로써 근저당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도 X네요.
6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X.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러면 채무자를 뭐 하는 거죠?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변경할 수가 있는 거니까 1번은 뭐죠? X인 거죠. 근데 2번인데 이런 거죠. 자, 요 시점에서 기본 계약이 해지가 되든 아니면 경매 신청이 있으면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하는 또 다른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는 거죠. 왜요? 채권액이, 금액이 뭐가 돼요? 결정이 됐으니까요. 다만 확정 전에 원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채권은 채권액이 확정된 후에도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됩니다. 물론 채권 채우액 범위 내라면요. 따라서 2번 근저당권은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죠. 근데 이자는 새로운 채권의 이자가 아니라 원래 채권의 이자니까 채권 채우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의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예요. 물론 3번처럼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자기보다 선순위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채권의 확정시는 경매 신청신 거예요. 경매를 신청한 거죠. 신청신 거예요.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매 신청시니까 경매 개시 결정 시이다. X가 되는 거죠. 4번 근저당권도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과 분리해서 근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근저당권의 존속 중에 피담보 채권이나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또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채권의 총액이 채권 채구액을 초과해요. 그러면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채구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전액이니까 근저당권의 확정 전이라도 채권 채구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근저당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본의 확정기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겠죠. 왜냐하면 이 확정기일을 변경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니까. 2번 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하는 거죠. 4번부터 볼게요. 4번 근저당권의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뭐만 명시하면 되는 거죠? 근저당의 취지와 그 다음에 채권 채고이죠. 5번 근저당은 장래 채권의 담보라기보다는 장래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미래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확정된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 것이니까 장래의 모든 채권이 아니라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인 거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답은 3번인데, 자, 원칙적으로 근저당권도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정성이 좀 완화되어 있어요. 계속적 거래관계가 계속된다면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적 거래관계를 계속해야 되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과 을이 외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다가 채권 최고액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외상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채권액이 이제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 채권인 거죠. 그래서 뭐 이번 달에 500만 원, 그 다음 달에 800만 원,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뭐에 결정이 되겠죠. 확정이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적 거래 관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요 300만 원의 채권이 예를 들어서 병에게 양도가 됐어요. 그랬다는 이유로 요 근저당권이 병에게 수반된다면 갑갑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거래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계속적 거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채권의 일부가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수반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근저당권은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한번 피담보 채권이 처분되면 근저당권에 또 이에 따른다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8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맞죠?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필수적 등기사항입니다. 2번, 피담보 채무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서 채야 된다. X입니다. 포함되죠, 이자. 또 지연배상금도 포함되고요. 굳이 1년 분해하지 않아요. 근데 포함되지 않는 게 뭐예요? 실행비용만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요거죠?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그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 채권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 채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여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X입니다.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쫓아가지 않고 일부 양도되는 것도 아닙니다. 5번, 확정된 피담보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됩니다. 저 이번 시간은 좀 짧죠? 그래도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필수 기본 문제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필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